안녕하세요,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이번 시간에 부활주일 작품을 할 건데요. 부활주일은 기본 색상이 흰색이 되겠습니다. 흰색은 빛을 상징하기도 하고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기도 합니다. 부활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성경적인 그런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요. 흰색을 주색으로 해서 형태감을 살린 그러한 꽃을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앞에 보면은 이제 긴 화기가 있는데 한 50cm 정도 되는 그러한 긴 화기를 준비했는데요. 화기가 크면은 클수록 흰색이 보다 더 많이 표현되기 때문에 꽃의 양을 조금 줄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될수 있으면 좀큰 화기를 구입을 하면 좋겠고요. 그냥 꼭 화기가 아니라도 화분을 이용해서 색감과 질감을 강조하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제 프라스틱 화기가 지금 들어가 있죠. 그래서 요 프라스틱 화기가 맞지 않는다 그러면 한요 정도는 스티로폼을 채우고 그 위에 이제 플로럴 폼을 넣으면 되겠습니다.